아름다운 바다 하면 떠오르는 전남 여수시. 이곳에 실내에서 수중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여수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문화 공간을 마련해 관광과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는 계획인데요. 오는 11월 여수시 소호동에 대규모의 아쿠아 가든이 들어서면서 여수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10월 D오디션 호텔에서 연면적 1,500평, 3층 규모의 아쿠아 가든 조성 사업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쿠아 가든은 수중 생태계를 실내에 조성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문화 공간으로 이번 여수의 아쿠아 가든에서 자연스러운 수중 생태계를 생생하게 재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선 8기는 여수의 균형 발전을 핵심으로 한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만큼 대규모 아쿠아 가든이 여수 서부권에 조성됨에 따라 소호와 화양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 이미지에 걸맞게 바다 수중 동물을 활용한 아쿠아 가든은 단순 시설을 넘어 여수만 르네상스 구현의 발판으로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